안녕하세요, 최필록입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여행을 나왔는데요. 여기는 순천입니다. 제가 예전에 여수 여행을 가족끼리 왔다가 한번 이렇게 곁다리로 둘러서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꽤 괜찮아서 날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왔고요. 오늘 날씨도 이제 가을 기운이 조금 나고 선선하니 좋아서 딱 여행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. 부산에서 또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1박 2일 일정으로 잡고 왔고요. 처음으로 온 곳은 나간읍성입니다. 거두절미하고 바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쪽편으로 가면은 이렇게 내려가서 이 나간읍성 안쪽을 구경할 수 있는 것 같고요. 이쪽으로도 또 길이 있는데 저기 멀리 보시면 이렇게 성곽길을 따라서도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. 어디로 갈지 좀 고민이 되는데 안쪽은 조금 둘러봤으니까 저기로 한번 가볼게요.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가파르네요. 근데 좀 올라가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 게 올라가면은 뭔가 한눈에 딱 내려다 볼 것 같아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가봐야지. 언제 올 줄 알고.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역시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어요. 여기는 구경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쉼터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앉아서 쉴 수도 있고 특히 또 나무들이
기본적으로 되게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서 보는 재미도 있네요. 4,000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고 좀 거리가 있어도 한 번쯤 올 만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여기는 그 다 본 것 같은데 그 입구 쪽에 카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카페 가서 좀 목 좀 축이고 디저트 좀 먹고 그렇게 또 이동하도록 할게요. 예, 지금 온 곳은 순천만 습지입니다. 원래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이랑 습지랑 이렇게 연계해서들 많이 가시는데 저는 과감하게 국가정원은 빼고 습지만 왔습니다. 지금 현재 뭐 국가정원 쪽에서는 박람회도 한다고 들었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일정이 너무 좀 빠듯할 것 같아서 국가정원 자체가 엄청 넓거든요. 거기만 돌아도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서 뺐고 이번에는 여기 순천만 습지로 왔습니다. 여기 생태체험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탈까 하다가 가격이 또 7,000원인데다가 구석구석 그냥 갈 데까지 돌아보고 싶어서 호기를 했고 다리 건너가고 있는데 다리 건너면은 아마 갈 데밭인 것 같아요. 구경하면서 또 보고 해보도록 할게요.
네, 이렇게 순천만 습지까지 다 둘러봤고요. 이제 다음 목적지로 좀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. 순천 시내 쪽으로 가서 한 군데 더 들렀다가 이른 저녁 좀 먹고 숙소로 다시 이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가볼게요. 순천역에 주차를 했습니다. 순천역에 따로 볼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여기 근처에 독립서점이 또 괜찮은 데가 있다고 해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 주차는 여기다가 했고요. 오늘 열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. 숙소 입실했고요. 입실해놓고 나왔는데 여기가 노을이 되게 유명한 해변이라고 해서 노을 딱 질 때가 된 것 같아서 바로 나왔고요. 여기는 와온 해변이라는 곳입니다. 샤워 깔끔하게 하고 왔고요. 샤워하고 나니까 노곤하네요. 좀 많이 피곤했나봐요. 웰컴 드링크가 여기가 또 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카페 쪽으로 가서 오후 10시까지 한다고 하거든요. 마시면서 그 아까 사온 책 읽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.
편의점 와서 맥주 좀 사고요. 산책 살짝 하려고 해질 때 나와봤던 와운 해변에 나와봤는데 밤 되니까 진짜 완전 껌껌하네요. 그래서 뭐 딱히 볼 건 없을 것 같고 숙소 그 앞에 평상이 살짝 있기도 하고 거기서 앉아서 좀 경치 구경하면서 야외에서 맥주 한잔 하고 오늘 일정 마무리 하겠습니다. 일단 밥 먹고 원래 서남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와요.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정을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아, 좀 아쉽네요. 마지막에 딱 서남사 가서 절 구경하고 거기에 또 전통차 체험이 돼서 차 좀 마시고 이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절이다 보니까 산 쪽에 있기도 하고 이게 운전하기도 시야가 좀 되게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무리하지 말고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. 순천 그 여행하면서 봤던 관광지들 그리고 먹었던 음식들, 묵었던 숙소 전부 다 만족을 했습니다. 국내 여행지에서 만족한 여행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이번 여행은 여러 군데 뭐 제가 찾아보고 간 것도 있지만 되게 즉흥적으로 정하고 간 것도 많았는데 굉장히 만족하는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여행지 찾아가서 여행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순천 여행 영상은 여기서 끝!